새로운 미국 여행 금지가 전자제품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항공사 승객들이 휴대가능 수화물에 들어가는 휴대폰보다 큰 전자제품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대 수화물에 넣을 수 있는 전자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 사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8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에 적용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항 10군데에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통신사는 리야드와 제다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로얄 요르단 항공은 이 금지 사항이 당사의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및 몬트리올로 향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얄 요르단 항공 측은 휴대폰과 의료 장치들은 이번 금지 사항에서 제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기점으로 이번 금지 조치는 불특정 테러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빠르면 3월 27일 실행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